안녕하세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오늘은 콘센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전기기구가 바로 콘센트입니다. 보통 벽에 붙어있는 형태를 우리가 매입형이라고 해요. 이런 매입형은 가정이나 사무실에 많이 벽에 붙어있죠. 여러분이 전기를 쓰고 싶을 때는 바로 이 콘센트에 이제 플러그를 꽂아서 전력을 전달받게 됩니다. 콘센트, 어떤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은 아닌 것 같고. 콘센트의 어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어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이 명칭은 변형된 외래어입니다. 영어 concentric plug가 일본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콘센토로 바뀌었고, 이것이 다시 한국에 오면서 콘센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문헌이나 자료를 찾을 때는 사실 콘센트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찾아볼 수도 없어요. 영어권의 명칭으로는 보통 아울렛, 소켓, 리셉터클 뭐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콘센트는 플러그의 핀이 꽂히도록 설계된 이 칼바지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이 접속되는 단자도 갖고 있죠. 가정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요. 전력선이 가정으로 계량기를 통해서 들어오르면 이 배선 차단기를 먼저 거치게 되고 그 차단기에서 콘센트의 단자로 연결되는 겁니다. 콘센트까지 전력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이 콘센트에 꽂으면 전력을 전기 제품에 전송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콘센트는 이렇게 전기 공급을 받기 위한 일종의 어댑터가 되는 겁니다. 바늘과 실처럼 콘센트는 끼워서 연결할 수 있는 바로 이 플러그가 한 쌍이 되는 거죠. 콘센트와 플러그는 약 1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콘센트는 1883년 영국에서 도입되었고요. 1885년 그때는 2핀 디자인이 맨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903년에 2핀 플러그와 어댑터의 특허가 미국에서 출원됐고 현대의 콘센트는 1925년 독일의 슈코 시스템 플러그를 기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콘센트의 역사는 한 100년 정도 됐다고 할 수 있네요. 그리고 안전을 보강한 이 접지가 달린 그 플러그 그리고 소켓은 1928년에 발명되었습니다. 콘센트의 모양은 아주 다양해요. 전압, 주파수, 모양, 뭐 타입 이런 것에 따라서 다 국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쓰던 전자제품을 만약에 외국에 가져갈 때는 그 국가가 콘센트에 어떤 모양을 사용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센트의 모양을 바꿔주는 멀티 어댑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행갈 때는 꼭 준비해 가야 하는 필수품이죠. 콘센트의 표준을 정하는 주요 국제기구는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인 IEC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IECE나 CE는 유럽 표준을 제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콘센트 표준은 KECIC60884-1에 의거하고 있어요. 이런 콘센트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콘센트는 동그란 틀에 또 그 안에 동그란 전극이 두 개가 있어요. 그쵸? 플러그 위아래에 접지극도 있고요. 이 플러그를 거꾸로 꽂아도 접속이 가능한 반대로도 접속 가능 구조예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통용되는 이 방식이 바로 우리가 타입 F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주로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아주 동그란 방식이고 이거보다 조금 납작한 방식의 플러그도 여러분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타입 C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타입 C와도 사실은 호환이 가능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110V를 썼잖아요. 그쵸? 지금도 가끔 병원 같은 곳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11자로 되어 있는 그 타입, 그거를 우리가 타입 A라고 부릅니다. 북및 중앙아메리카, 뭐 일본과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두 개의 평평하고 평행한 핀,
아, 그리고 접지 방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평평한 핀 끝에 동그란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미끄럼 방지를 위한 플러그의 구멍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것들이 조금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 220V 둔근형 콘센트와 플러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플러그와 콘센트의 안전을 위한 특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원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콘센트는 전원 전극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자세하게 보면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 구멍이 막혀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이 플러그를 꽂을 때만 그 구멍이 열려요. 맞죠? 이것을 우리가 셔터라고 합니다. 이 셔터는 평소에는 막혀 있고요. 플러그의 두 핀이 동시에 접촉될 때만 열려서 이 플러그의 전극과 콘센트의 전극을 이 전기적으로 연결합니다. 어떤 나라, 일부의 국가에서는요, 이 셔터가 없는 콘센트는 위험해서 허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 젓가락과 같은 기구로 콘센트를 꽂을까봐 우려해서 만든 일종의 보호장치인 거죠. 플러그는 동그랗기만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플러그 양쪽 콘센트의 안쪽을 보면은 양쪽에 돌기와 홈이 있어요. 콘센트 구멍 양쪽에 홈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플러그에 혹시 중량이 가해질 때 구조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설계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항상 깊게 플러그를 꽂아야 하잖아요. 그건 플러그의 전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깊이의 구조를 갖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플러그가 연결되었을 때 부하 측과 전원 측 간의 접지극이 연결되는 구조를 갖죠. 여러분, 콘센트의 종류는 생각보다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기구의 몸체가 노출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벽이나 뭐 천장 같은 데 고정해서 사용하는 노출형 콘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구의 몸체가 이제 숨어 있는 거, 벽에 보통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를 매입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거는 대부분 이 매입형이에요. 그리고 기구가 고정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보통 우리가 멀티탭 같은 거, 이런 걸 이동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나 뭐 이런 곳에 고정되어 있는 거, 요즘엔 책상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고정되어 있는 콘센트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탁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바닥에 매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미리 덕트 같은 것에 공사를 한 후에 이 전원을 인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건 우리가 바닥 매입형이라고 부릅니다. 바닥 매입형은 뭐 콘센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선이나 전화선 이런 것도 같이 있게 되죠. 전기 사용이 편리해진 만큼 전기에 의한 사고도 좀 그런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요. 집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예전에는 전기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설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달라요. 욕실 같은 경우에를 한번 보세요. 이제는 욕실에도 조명뿐만 아니라 뭐 비데라든지 뭐 온수장치 그리고 뭐 헤어드라이기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콘센트 장치 그리고 조명도 기본적인 조명 말고 뭐 무드등 같은 그런 전기 설비가 널리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욕실은 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기 기구가 오히려 위험을 더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알맞은 콘센트를 설비해야 합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의 전기 설비는 공사 방법이나 혹은 뭐 방수나 방습 처리 같은 잘못으로 혹시 습기나 물기가 침입하게 되면 절연 같은 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 전기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곳에는 뭐 개폐기, 그러니까 스위치 같은 거죠. 혹은 콘센트 뭐 또는 뭐 과전류 차단기 같은 것을 시설하지 않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합니다. 위험을 가져올 만한, 즉 위험을 초래할 만한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죠. 전기장치가 없는 것이 사실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부득이하게 시설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시설해야만 할 때에는 내부의 습기 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는 그런 구조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건물 외부에 시설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지상으로부터 조금 더 높게 설치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방 같은 경우에는 30cm 정도 높이 설치하게 되는데 이런 건물 외부에 설치할 때는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한 1.5m 정도 이상의 높이에 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방수함 속에 넣거나 또는 접지용 단자가 있는 이런 방수 콘센트, 방수형 콘센트를 사용해서 접지를 하게 되죠. 욕실 내에 이런 전기시설을 할 때에는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또는 뭐 절연 변압기로 보호된 회로에 접속해서 전기적 안전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욕실에는 이런 대책뿐만이 아니라 습기를 줄이기 위해서 환기용 선풍기 또는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환기용 선풍기나 환기구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콘센트는 또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해서 접지해야 합니다. 욕실에 있는 콘센트 중에서 그 뚜껑이 있는 콘센트 있잖아요. 그래서 뚜껑이 있어서 보통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물로부터 콘센트를 보호하는 구조.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물은 막을 수는 없는데 위에서부터 수직낙하하는 물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방적형이라고 해요. 그럼 방적형 콘센트를 보통 우리가 뭐 욕실이나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죠. 높이도 중요합니다. 바닥에 너무 낮게 되어 있으면 물이 튈 수 있으니까 바닥에서 보통 80cm 이상으로 시설하고 욕조에서도 그 거리를 충분히 떨어뜨려야 합니다. 사실 콘센트를 매일 사용하지만 우리가 그 느끼는 중요성은 굉장히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기 제품을 연결할 곳이 마땅하지 않을 때, 뭐 그럴 때 우리가 중요성을 크게 느끼죠. 왜 적재적소에 위치한 콘센트는 굉장히 고맙잖아요. 비록 그 크기가 굉장히 작은 구조지만 항상 그 콘센트는 전기 에너지를 품고 있는 야망이 있는 전기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혹시 먼지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혹시 물이 튀는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콘센트 내부를 잘 봐서 열이나 스파크 같은 것으로 변형된 상태이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정에 어린 아이가 있는 곳이라면 다른 곳에서 한 번 볼 때 여러분은 두 번 살펴봐야 되고 다른 곳에서 두 번 볼 때 여러분들은 세 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에서 사실은 콘센트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꽤 많은 빈도를 차지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콘센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산의 듀 전병칠이었습니다.